헌터커브 CT-125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1960년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는 어느 작은 혼다 딜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어느 직원이 커브의 전신 모델이죠. 혼다 50이라는 모델의 판매 추이를 보고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인프라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도심 지역보다는 지형이 불편하고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판매량이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해당 직원은 혼다 북미 본사, 어떻게 보면 본사는 일본이지만 혼다 북미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본사에 상품 제작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녀석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기존 커브는 어떤 모양일까요? 낮은 지상고에 승하차가 편한 언더본 타입의 엔진 또한 누워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도 무르고 험준한 지형을 주행하기 위해서 차체 보강과 높아진 지상고 그리고 보강을 염두에 둔 머플러 그리고 공기 흡입구, 높은 위치에 위치되어 있는 공기 흡입구 등이 위치하게 되었죠. 해당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는 북미에서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지금 우리에게도 알 수 있는 헌터커브라는 모델이 되었죠. 요 모델은 C125 커브의 상위 비종이죠. 그 모델의 파워트레인과 공유를 합니다. 커브 110 모델에 비해서 2% 부족했었던 부분을 충족시켜줬던 C125의 든든한 어떻게 보면 작은 배기량의 증가가 있을 뿐이지만 그 배기량 증가로 인해 최고 출력과 토크가 비약적으로 상승함으로써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완성형에 가까운 차였죠. 이 녀석은 최종 완성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매뉴얼 바이크와 똑같은 트리플 트리와 탑 브릿지 요 두 군데에서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든든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트레일 커브, 헌터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서스펜션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험준한 지역에서 주행할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그대로 받아줄 만큼의 강성이 필요하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잡아줌으로써 핸들의 조향 직결감, 민첩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 포장 도로 주행에서는 C125와 같이 넉넉하진 않지만 적당한 충분한 출력으로 라이딩의 즐거움을 그런 선사하던 녀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C125 비해서 프론트 서스펜션 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 이 녀석을 맛보기 위해서 뒤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 헌터 커브를 한번 타보았습니다. 오프로드를 위한 커브라고 해서 사실 기대가 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순정 커브의 출력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했던 제 생각은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도로 주행에서는 부족하기보다는 딱 적당한 출력이었지만 고저차가 심한 이런 비포장 도로에서는 1단 기어 가지고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도로 주행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헌터 커브는 오프로드에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종들은 정식 수입 차량들입니다. 이쪽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수입되지 않는 병행 수입 차량에 해당하는 껍데기를 볼 수 있죠. 다만 이 친구는 병행 수입차 부속을 구해서 껍데기를 갈아 끼운 그런 변태 녀석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론트 리어는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튜브 타입이고요.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 껍데기도 타이어나 외부적인 형상은 오프로드를 굉장히 주행을 잘할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실상은 조금 아쉬웠다. 혼다의 상위 기종답게 로고는 붉은색 혼다 로고가 들어가 있고 디지털 계기판과 LED 헤드라이트
등화류들은 전부 다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이전에 간단하게 실내에서 리뷰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실 이전에 순정 커브를 순정 상태의 헌터 커브를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녀석의 지금 최종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프론트에 뭐 돗자리라던가 뭐 작은 캠핑용 텐트, 1인용 텐트 정도는 적재할 수 있는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고,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프론트 머그가드를 장착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튜브리스 타입의 프론트 림입니다. 사실 튜브리스 타입의 이 휠은 오프로드와는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타봤을 때 오프로드 차량에는 튜브 타입이 제격으로 보여지네요. 뭐 요거는 익스테리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체와 엔진을 보호해줄 엔진 가드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센터 캐리어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좀 험한 뭐랄까요, 그 기존의 커브에 비해서는 좀 더 굵직하고 뭔가 강해 보이는 굵직한 베트남 캐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센터 캐리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오토바이 엔진도 얹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보입니다. 모터 캠핑을 염두에 둔 이 차량은 제리캔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청수를 담아 쓸 수도 있는 제리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백, 지금 사이드백을 뗐는데 조금 전에 오프로드 체험을 들어갔다가 이 가방이 사이드백이 좀 찢어졌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프로드를 하면은 순정 발판으로는 발이 좀 쉽게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하단 부분에 풋패그가, 오프로드용 바이크용 풋패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로 장착되어진 파츠고요. 그리고 뭐 간편한 뭐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핸들 주변 쪽에 시거잼 USB 충전기를 장착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열선 그립도 추가로 장착을 하셨네요. 이분은 실제로 모터 캠핑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보러 가보실까요?
와 이거 순서 상태에서는 산을 못 탑니다. 출력이 모자란 것보다는 기압 위를 좀 손봐야 될 것 같네요. 아이고 기다.
아, 씨발. 이건 기다려.